TMI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패션업으로 이렇게 GQ에서 찍게 되어가지고 사실 되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찍어가지고요. 네. 영상도 해주셔가지고 멋지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브레이브걸스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이제 역주행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저희가 이제 알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브레이브걸스를 알 수 있게 좀 이렇게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있는 시상식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뽑으신 거 제가 바닥에 뽑아주세요. 네. 다시 넘으시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음악 방송 1위 후 가장 먼저 전화 건 사람은? 저는 엄마요. 네,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엄마 보셨다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도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아, 처음에 가장 친해지기 힘들었던 멤버는? 저는 사실 힘들었던 멤버가 딱히 없는데 제일 그중에 꼽자면 유나? Why? 유나가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저보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차갑고 시크한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서 제가 먼저 다가가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변했어 데뷔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서 조금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새벽 3시까지 같이 막 남아주면서 같이 이제 도와줬어. 기억나? 데뷔 전에? 기억나. 기억나. 감동적이네. 가볼게요. 유정의 눈웃음 비법은? 아무래도 유정 언니의 부모님이 비법 아닐까요? 왜냐면은 유전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유정 언니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이 태어나게 만드신 거라서 유전자 비법인 것 같아요. 멤버분들 중에서 눈웃음이 좀 이렇게 강점이신 분도 있어요? 없어요. 신기감, 신기감. 아니 유일하게. 하나, 둘, 셋. 뭐야, 눈을 왜 감아? 눈웃음이 아닌데 이거 눈 감는 거 있잖아. 눈을 왜 감아? 아니 나는 웃으면 눈이 안 웃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솔직히 그냥 묻힌 듯이 웃어봐. 그렇게 생각하지. 안 돼, 안 돼. 최근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하는 생각은? 항상 최근이 아니고 항상 하는 생각이에요. 삑사리 내지 말자. 저희 노래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높아서 조금 이제 부를 때마다 마음 다짐을 하고 올라가요. 아, 티 안 나게 음이탈 하신 분 많죠. 프로예요. 티 안 나게 음이탈을 티 안 나게 가능한가요? 사실 더 무서워. 아니 사실 데뷔 초에는 대놓고 음이탈을 했어요. 맞아, 한 번. 그래서 표정이 다 나타났는데 이제는 해도 이제 그냥 그걸 유연하게 넘어간다. 맞아, 옛날에 누나 틀렸으면 그거 티났잖아. 알지? 맞아. 많이 혼났지.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초록색보다 초록색. 지금 너 뭐야? 팀 내 가장 애교가 많은 멤버는? 김민영이요. 민영 언니가 진짜 애교가 많아요.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은지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이 진짜 다 애교가 평소에는 없어요. 시키면 진짜 잘 못하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평소에 애교가 누가 있는 사람을 보셨다면 저는 은지 양입니다. 은지는 근데 여러분 왜 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그냥 시키려고 돼서 언니 시키려고. 네. 시키려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애교야? 자꾸 민영 저요? 민영이는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네, 시켜놓고 그러시면 안 되죠. 멤버들 각자 최애 곡과 최애 파트는? 저는 운전만의 제 부분을 좋아합니다. 오, 본인 파트를 네, 고르셨습니다. 그렇죠. 네, 운전도. 네. 저는 롤린의 그 마지막 이제 끝에서 Just a little. 민영 언니가 지르는 부분이었어요. 이건 너가 할 것 같아. 네. 저는 운전만해에서 유나가 이제 이게 막 춤하면서 다 하는 부분인데 진짜 멋있어요. 거기가 저는 킬링포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운전만해인데요. 처음에 아예 처음에 띠리리리리 인트로 인트로 부분에 그 악기 소리랑 맞아. 맞아. 진짜 좋아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꼭
들어보세요. 누나가 생각하는 자신이 가장 걸크러쉬 같은 순간은? 걸크러쉬. 어, 있어. 언제? 언니들이 벌레 무서울 때 벌레 잡아줘. 오, 아, 진짜 멋있어. 바로 가서. 맞아. 맞아. 그리고 저는 유나가 방뚜껑 따는 때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전 유나가 하수구도 볼 때요. 아, 뭔가 다 이렇게 물 자꾸 뚫고 따고 때리고 죽이고 막. 진짜 유나 고개 칠 때요. 섹시할 때는 소리가 낼 수밖에 없는 게 헤스토리아나 쌤이 멤버 언니들한테는 다 막 5kg 이렇게 주고 저한테 12kg를 주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럼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 최선을 다해서 주는데 나한테. 어, 팀에서 TMI를 가장 많이 말하는 멤버는? 네. 너요. 전구 같은데. 네. 맞아요. 본인이 잘 아시네요. 저요. 저 진짜 멤버들이 안 궁금하는 부분까지 제가 막 말해가지고 멤버들이 안 궁금한데? 이러고. 아, 맞아요. 네. 나 머리 색깔 바꿨다. 이래. 그러면 저희는 다 같이. 맞더라고. 어. 나 그것도 오늘 알았어. 아까 그리고 사람은. 렌즈 색깔 바꾼 거 말하는데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아, 렌즈 바꿨대요. 엄청 물어봐, 그치? 응. 다음. 용영 대표님 몰래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다 맛있었는데? 어, 다 맛있었는데? 해요. 소주요. 어, 소주. 순댓국. 족발. 닭발. 피자. 그냥 많이 먹었어요? 네. 죄송해요, 대표님. 걸리죠. 근데 몸매 보고 아셨어요. 네. 속상하시다. 너네 맞아. 속상하네. 안 먹었는데 이렇게 찔릴 거 없는데. 아, 그거 뭐지? 아, 주연처럼. 네. 아, 저희가 이제 아는 척했어요. 어, 어. 민영의 최애 축구 팀은? 어,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대답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갓 메시님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바르샤의 오랜 팬이었고요. 네. 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도 빼놓을 수 없죠. 토트넘도 응원을 합니다. 은지가 습관적으로 하는 허당 행동은? 네? 허당 행동이죠, 이건? 계속 까먹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까먹고 그냥 뭘 하던 까먹고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게 허당 행동인가? 그냥 애초부터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잘 듣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을 수 있거든. 굉장히 아름다운 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아니야, 근데 은지가 똑똑하죠. 똑똑하시기도 해요. 네, 진짜. 자신의 그래서. 의견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거야. 나는 허당인 척한 천재야. 뭐래? 이제 마지막 그리고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영의 벌써부터 중간에 오해하지 마세요. 용영 대표님의 상대모사를 가장 잘하는 멤버는? 근데 벌써 준비했어. 아니 뭐면서 반응인가 봐. 갑자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려면은 그러니까 원래 용영 선생님 용영 대표님의 상대모사를 제가 처음 했었어요. 연습생 때 이렇게 재미삼아서 사람들을 따라 했었는데. 유정이가 그걸 따라하는 게 너무 잘하는 진짜 거예요. 잘해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어, 유정이가 되게 캐릭터를 캐치하는 능력이 엄청나요, 진짜. 아니, 어제 나 혼자 산다 대표님 그거 하시더라고요. 뭐야, 어때? 오! 알았어? 오! 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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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해줘요, 세 번씩. 아, 웃음 소리. 근데 이제 대표님 상대방한테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성대가 안 좋았어. 진짜. 성대가 안 좋았어. 다른 두 분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시켜보세요. 밥 먹었지? 밥 먹었어? 밥 먹었니? 야, 브레이브걸스 뭐야? 이상한데요? 속상하다, 속상해. 에이, 못하네요. 속상하다, 속상해. 저희 것만 보내주세요. 저희 것만 하는 걸로. 네, 저희가 오늘 직규 화보를 저희 브레이브걸스 멤버 단체로 처음 패션화보를 찍게 됐는데 멋진 의상으로 이렇게 컨셉을 또 이렇게 정해진 컨셉으로 찍어본 게 처음이라서 너무 즐거웠어요. 멤버도 각각별로 뭔가 또 이미지나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았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패션하고 찍어도 괜찮겠다. 네, 자신감이 좀 붙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멤버들 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안녕.